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 모뉴멘털 하모닉 스테레오 트레몰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 모뉴멘털 페달은 풍부하고 따뜻한 톤이 모뉴먼트 하모닉 트레몰로를 기반으로 프리셋 저장 기능과 스탠다드 앤 하모닉 트레몰로 모드 블렌드, 새로운 웨이브 파형과 탭 디비전 옵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테레오 인 아웃 팬 기능이 추가된 하이엔드 트레몰로 페달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트레몰로 사운드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페달입니다. 이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리뷰를 했던 모뉴먼트 트레몰로가 있었는데 그때도 좀 저희가 극찬을 했었는데, 이 월러스 오디오가 공간계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였고 위상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죠. 드라이브가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드라이브까지도 굉장히 맞습니다. 잘 만드는 브랜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테고리에 굉장히 양질의 제품, 게다가 이펙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다 느낄 정도로 맞습니다. 좋은 가격 정책도 펼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작을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트레몰로를 출시를 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쉐이프, 트레몰로 효과의 파형을 변경합니다. 팬, 양쪽 채널의 스테레오 패닝을 설정합니다. 레이트, 트레몰로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뎁스, 스테레오 효과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SBH, 스탠다드 트레몰로 모드와 하모닉 트레몰로 모드를 블렌딩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린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이 모노로 한번 사운드를 들었다가 급하게 급선회를 해서 이건 스테레오로 들어야겠다 해서 케이블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 팬더와 마샬 앰프 양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시면 좀 더 입체감 있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탭을 좀 맞춰볼게요. 네. 1, 2, 3, 4, 1, 2. 지금은 스탠다드 모드와 하모닉 모드를 블렌드한 사운드고요. 하모닉 모드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파형을 먼저 변경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은총 씨가 지금처럼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팬을 한번 돌려서 어떤 좋습니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번에 스탠다드 모드에서 네. 파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아, 진짜 스탠다드네. 네. 네. 말 그대로 스탠다드라서 그리고 하모닉으로 다시 블렌드로 갈게요. 네, 블렌드가 정말 매력적이다가 다시 이렇게 쉐입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모드를 다시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모드로 변경을 한 다음에 연주를 천천히 해주시면 제가 펜을 한번 돌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정말 잘 만들었네요. 그쵸. 이 월러스 오디오라는 브랜드 자체가 네. 왜 이런 포스트라 혹은 앰비언트 계열의 뮤지션들한테 사랑을 받는지 트레몰로 하나를 만들어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이지 않는데도 누가 들어도 이거는 멋있는 사운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작인 모뉴먼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신작이 나온 이 마당에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갈아타야죠.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여러분들도 저희 리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듈레이션 페달 그 안에서도 단독 계열 그 안에서도 트레몰로는 네. 사실상 그 어떤 사운드가 아무리 좋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대단하게 이제 그 소비자들과 구매 쪽으로 연결이 좀 안 되는 그쵸, 페달이긴 않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야 되는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구매까지 선뜻 나서기는 좀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얘 자리를 하나 내준다 해서 네.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페달. 지금도 사운드 들어보면 네. 그리고 이 월러스 오디오만의 그 색깔 있잖아요. 그 모듈레이션 계열이든 공간 그쵸. 계열이든 약간 다크하고 신비로운 이쪽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그 일반적인 사운드도 이제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네. 굉장히 그 자신들만의 그 색깔을 분명하죠. 네. 몇 스푼씩 더 넣거든요. 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한 것보다는 좀 신비로운 쪽을 확실히 더 많이 갖고 그리고 이게 월러스 오디오 그 모듈레이션도 보면은 굉장히 좀 꿀렁거리고 막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그 약간 좀 뭐 굳이 사이키델릭한 좀 그런 느낌의 페달이 많아서 약간 좀 매니아들 층한테도 굉장히 좀 사랑받는. 그런 페달이 많은데 이거는 진짜 누가 써도 좋아할 것 같고 특히나 요즘 이 밴드 씬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친한 지인 형님께서 이제 밴드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 이제 원래는 이제 포토그래퍼신데
이제 공연을 이제 그래서 자기 밴드를 만들어서 네. 이제 90년대 그런 이제 너바나 같은 이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셔서 그쪽으로 가고 계신데 공연을 하러 갔더니 자기 음악이 제일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 이제 어, 다, 최근에 예, 어, 그러니까 어. 록 밴드가 다 올라오지만 네. 그 다 아름다운 어, 예쁜 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도 아 느낀 게 확실히 페달 사운드라든가 그 밴드 사운드 씬이 많이 그쪽으로 갔구나. 이 공간감을 가지고 위상계를 많이 쓰는 이쪽 음악으로 갔구나 다시 한번 또 느꼈던 이, 어, 시간이었는데 이 페달은 진짜 요즘 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밴드 사운드에서 꼭 한 대 있으면 맞아요. 좋은 페달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월러스 오디오 이번에도 역시나 멋있는 신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모뉴먼털 하모닉 스테레오 트레몰로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아 트레몰로는 그냥 이거 사라 드리겠습니다. 어, 굉장히 좋고요. 이거는 어, 사셔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페달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숟갈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몰로가 필요 없어도 사라. 라고 이 원래 한 줄평을 다른 걸로 준비를 했다가 은총 씨의 얘기를 듣고 얘는 그 트레몰로 특유의 이 박스 안에다 가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훨씬 확장성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이런 장르의 음악을 연주를 하시는 분한테는 아,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차이베커스의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